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네. 저는 상극중학교 생활안전부장리 극단 반창호 지도교사인 민식입니다.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. 저기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 제 아침마다 보거든요. 자, 초등학생들 소원 들어보세요. 자, 우리가 국어 유치원생들. 너희 유치원생이야? 예, 인근 국대구 초등학교 그리고 대원 유치원. 자, 그리고 오늘 가장 멀리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. 예, 전교생이 27명인데 11명이 갔대요. 제가 그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. 자, 다시 한번 소개. 제가 소개하면 큰 박수 좀 쳐주세요. 경북 북에 샀습니다. 북에 중학교.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저희 공연을 보시기 위해 많은 학부모님들, 그리고 저희 오늘 공연이 학교폭력 예방 공연입니다. 저희 자치위원님들 저 뒤에 계십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분은 좀 편안하게 저희 이제 식구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려고 저희가 이분은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따로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아이들 할 때 많이 이렇게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하겠습니다. 상격중학교 반창고 극단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반창고입니다. 반창고 극단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만들어진 극단입니다.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회복 및 예방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교사 박상진 이가훈 선생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극단 단원은 전강 외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째 재능기부 및 전반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서름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공연한 지 3년 됐어요. 저희가 첫 번째 해에는 후회의 말, 두 번째는 잃어버린 날. 이번에는 저희가 시선을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인데요. 올해는 조금 특별한 공연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현실에 학교 속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? 네. 뭡니까? 학교폭력. 네, 학교폭력. 내가 그 친구들한테 늘 내입하지 마라고 하고 밤마다 제가 시달리는 학교폭력입니다. 원래는 이상하게 제가 학생부장을 맡고 모르는 번호가 오면, 전화가 오면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. 그만큼 학교폭력이 현실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바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중한 목숨까지 버릴 만큼 큰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대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원래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시사를 여러분께 선보여야 합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
실수 아니야? 가게 속에 수지야, 너 밖에 화장하고 왔어? 아니 왜? 화장하고 갔다? 피부완전 대박. 아 뭐야, 비비크림 바꾼 줄 알았잖아. 진짜? 아 에바야. 어 에바야, 여드름 대박. 왜? 가게 속에. 이야 오메가리 하세요? 요즘 따라 슬림 하시네. 원래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? 농담 좀. 관리할 시간이 없어 내가. 시간이 왜 없어? 긴급 시간 관리소에 살. 응대가. 감사합니다.
어휴, 답답해, 진짜. 이봐, 신혜! 네, 대리님. 브이그, 자네, 니 탈 갈 거야? 죄송합니다. 아니, 이게 어려운 일이야? 속만 달려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아, 됐어! 누가 자네 무서워서 일 맡기겠나? 어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? 안 되겠다, 야. 여파가 직접 손 봐주기 전에
내놓고 돌아가라. 잠깐만. 내가 손봐주면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에 신고하자. 알겠지? 자, 신고하자. 자, 1, 9, 아니고 자, 진짜로 자, 1. 야, 내 학교에 있어. 야, 니가, 야! 경찰 부르니까 무섭냐? 어? 요즘 애들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는 말이야. 어? 야, 저기 학생, 야, 너 괜찮니? 야, 그래도 도와준대. 야, 너무 못생간다.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요? 야, 너 아, 나왔었으면 쟤네한테 맞을 뻔했어. 어차피 오늘 안 맞은 것까지 해서 내일 다 맞을 거예요. 아니, 뭐가 이렇게 당연해. 야, 쟤네들 너랑 친구 아냐? 때리지 말라고 해. 바보같이 맞고만 있어. 아, 야. 아, 친구야. 아, 너희 학교 어디야? 어? 아저씨가 너희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게. 쟤네가 너 괴롭힌다고. 어, 답답해. 아, 친구야. 아, 무슨 말이라 좀 해봐. 어? 아저씨가 어떻게 해줄까? 아저씨가 어떻게 너 좋겠어? 어? 남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.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아, 야, 왜 없어? 야, 너희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, 아,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, 아니, 경찰이나 뭐 상담한 애나 너 도와줄 때 얼마나 많은... 됐다고요!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 하고 가시라고요! 야, 학생... Thank you.
진짜 똑바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회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어, 야, 준비. 야, 너 그때 걔 아니야? 야. 야, 어린이 그래도 도와줬는데. 야, 인사도 그래야지. 야, 너 또 맞았구나. 신경 꺼서 제발 가세요. 아니, 야, 심하게 맞은 것 같은데. 야, 너 괜찮아? 어? 야, 너 괜찮아? 괜찮다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.
하지만 난 그
가지 마.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. 박해진 학생, 여기는 사이버 수사대입니다. 최근 악성 댓글 및 사이버 폭력으로 신고 접수가 들어왔어요. 여보세요? 박해진 학생! 여보세요? 일단 진전 좀 하시고요. 일단 혜진이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겠고요. 아니요. 우리 혜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. 이 여린이가 무슨 명예훼손이에요. 네? 혜진이한테 우리 낯선 댓글만 100건이 넘어요, 어머니.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청소년 친구들, 젊은 친구들 많습니다. 혜진아, 말해봐. 정말 네가 그랬어?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혜진아, 정말 네가 그런 거야?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야, 혜진아 선생, 너무 겁먹지 말고 학생이신 분이고 초보이기 때문에 정말 찾아뵐 거니까 진술서만 작성하고 돌아가자, 응? 이거 학생, 여기 친구야? 대답 좀 해볼래? 혜진아, 말 좀 해봐, 혜진아! 왜 저만 벌 받아요? 어? 왜 저만 벌 받냐고요, 저 나쁜 짓한 애들도 있는데. 그게 무슨 말이야, 혜진아? 직접 때리고 괴롭히고 죽게 만든 애들도 있는데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냐고요. 걔네들은 아무도 없잖아. 걔네들은 뭘 안 받았잖아요. 아무 죄도 없는 내 친구는 죽었는데 걔네들은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데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냐고요. 아니요, 그냥 아는 애인데 연락이 왔다니까요. 아니, 친오빠는 아니고요. 아, 저도 좀 들어갈게요. 혜진아, 보이십니까? 그냥 아는 아저씨인데요. 무슨 일이죠? 혜진한테 연락이 왔어요. 아는 아저씨요? 학생, 아는 분이야? 무슨 일이죠? 혹시 아, 얘 괴롭히던 애들이 입건 됐나요? 네? 아니, 이거 학교폭력 사건 아니에요? 아, 얘 괴롭히던 애들이 잡혔냐고요? 아니요, 이 학생은 악성 댓글로 인해 사회 명예훼손 가해자로 봅니다. 아, 가해자요? 악성 댓글? 저기요, 우리 혜진이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다고요? 네? 모르셨어요? 혜진아, 도대체 무슨 일이니? 엄마가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혜진이가 사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. 친구들한테 맞기도 하고요. 뭐라고요? 혜진아, 사실이야? 엄마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? 어? 두려워서. 뭐? 두려워서. 누군가 알면 더 커져.
일단 기가 좋지 되겠습니다. 재능분과 충분한 이야기 나누시고 연락주세요. 혜진아, 뭐가 그렇게 두려웠니? 일단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. 엄마 잠시만, 나 도와준 아저씨야. 잠깐 나가 있어. 아저씨, 고마워요. 뭐가? 부른다고 헐레벌떡 와주세요. 야, 야 무슨 어 헐레벌떡이야? 완전 멋있게 등장했구만, 어? 어쨌든. 나중에, 근데 명예훼손 또 뭐야? 나는 누구? 너 댓글 다는 친구도 있냐? 나는 누구를 비난하면 안 돼요? 야, 학교폭력 피해자가. 사이버폭력 가해자가. 야, 한 가지만 해라. 답답했어요. 누구는 눈에 훤히 보이게 괴롭히는데 나라고 안 돌아보시겠어요? 나도 아팠다고.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? 아프게 할 마음은 없었어요. 댓글 좀 달았다고 어쩐지 몰랐다고. 그 애들도 그러지 않았을까? 누구요? 너를 괴롭힌 애들 말이야. 걔네들은 달라요. 걔네들은 내 친구를 죽기까지 했다고요. 내가 한 거랑 비교가 안 돼요. 네가 달았던 댓글로 누군가 죽고 싶었다며. 네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달았던 그 댓글로 누군가 고통스러웠다면, 지금의 너처럼 두려워한다면. 네가 두려운 것처럼, 네가 아팠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랬다면, 너를 나무라는 게 아냐, 너를 질책하는 게 아냐, 그저 시선을 바꿔보라는 거야. 아이들도 너와 같다면, 너와 같은 시작이었다면. 아저씨가 뭘 알아요? 걔네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. 걔네들은 내 친구를 죽일까지 했어요. 나랑 다르다고요. 처음부터 원래부터 어디가 처음이고 시작인가. 나는 맞고 너는 틀려.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. 모두가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. 그 시선은 어디서부터 자라나. 왜 그런지 모르잖아. 그래요.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. 걔네들이랑 똑같은 걸 알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맞아, 혜진아. 네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. 내 생각, 내 마음, 내 시선, 내가 싫었다. 어디서부터 시작인 걸.
네가 당하고 있는 것도 당당히 말해. 그리고 말해줘. 너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애들한테 지금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야. 근데 아저씨, 왜 자꾸 저 도와주세요? 네가 커서 되는 게 바로 나니까. 너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. 그리고 너를 보면 나한테도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. 간다. 너의 영원한 반짝 채연이야.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그
알수록 혹시라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. 그치만 난 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해. 우리가 얼마나 동안인 줄 알아?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우리지만 난 너를 통해 나를 몰라. 너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나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. 혜진아 고마워. 나도 친구가 되어줘서 나를
보시고 나서 무엇이 남습니까? 선생님! 박상빈쌤! 박상빈쌤! 여기 가세요! 김동희! 박상빈쌤이 나오면 안 되고 김동희요! 대상 학교 폭력이 이 시대에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는데 박상빈쌤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? 우리 초등학생들 즐겁게 만나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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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생들 재밌어! 우리 초등학생들 나중에 커서 상급중학교 올 거예요! 보세요. 그때까지 열심히 저희 반창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 재밌게 보셨죠? 네. 네. 이제 좀 중요한 메시지인데 어려워요. 제가 써놓고 제가 어려워요.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. 가해자, 피해자, 방관자, 폭력 사건 속에 있는 각자의 위치와 입장을 벗어나 폭력 문제 이전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, 함께 할 수 없는 소통의 벽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과 그 소통의 벽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것이 개인의 시선임을 이번 공연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 개인의 시선의 변화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시선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. 다시 한번 고생한 극단 반창고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으로 고마워요.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까지 여기 학부모님들 정말 죄송합니다. 밤마다 애들 붙잡아놓고 가고도 못 가게 하고 지금 죽을 죄셨는데 그래도 아이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담았다고 생각하고 예, 우리 고생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뮤지컬 시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